큰 탈 없이 진행될 겁니다. 오, 외과 선수 투자원 시동 좋네요. 자원 많이 먹고 갈 텐데 아직 3자원에서의 푸시는 시작은 없었습니다. 지식이 제 먹고 가죠. 무덤지기 왔습니까? 그죠, 레벨업 먼저 가주죠. 어, 무덤까지. 자, 아까 이미 본 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메르스 선수 생각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으아! 무덤이 몸빵을 해준다니. 약간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덤을 빨리 처치해주고 싶을 수밖에 없죠. 원한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거 무덤이 몸빵 용도로도 사용은 할 수 있는데 더 무서운 건 나중에 이제 한 방에 터지는 거. 아, 이번에 그래서 빨리 원한이 쌓이기 전에 제거를 해주겠다는 의도군요. 네, 레벨 2를 빨리 쫓아왔기 때문에 메르스 선수도 할만하거든요. 자, 원한이 돌아오면서 회전율 좋죠? 하지만 이제 골마음이기 때문에 습격이나 사냥을 쓸 수 없다는 게. 어우! 홀리미 사이를 마홀미가 그래 뜬지 얼마 안 되긴 했어요. 또 리뉴얼 한번 또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이번 거 엄청나게 헐어있는 카드였어요. 한병으로부터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나요, 외과 선수? 어, 전 그냥 모았어요. 아, 부금이 그냥 켜지고 있었네? 큰일 날 뻔했네요. 결승전인데 위험이 있어야지. 이거 중요한 순간에 켜져야 돼요, 저 부금은. 큰일 날 뻔했네. 슬픈 부금을 벌써 틀어버렸네. 아, 전장 싹 정리되는데 무덤지기 이대로 놔두나요? 자, 점점 데미지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무덤지기를 제거를 해주고 싶을 텐데요. 사실 마음에서는 레벨 3까지 너무 많이 와버렸고 골고루 쌓였죠. 이제 3레벨 싸움 가면은 외과 선수가 많이 불리해질 겁니다. 어어? 거울유령님? 와! 5분의 1! 5분의 1! 끽해야! 끽해야 5분의 2로 찍을 수 있어요, 이제! 캬! 모든 걸 걸고 썼는데! 세미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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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미, 어떻게 잡죠? 잡을 수가 없죠. 약간은 팔이 과학적으로 사람 같지 않은데 얘는 어차피 사람이 아니죠. 와, 근데 이거 엄청 아프게 들어가네요. 게다가 어둠도 이제 없고. 아니, 뭐 시간 역행 쓸 건가요? 시간 역행 쓸 그게 아닌데 지금. 와, 진짜 세미 어떻게 막죠? 치명적이네요. 이야, GG 나왔습니다. 와, 아니 세미가 나와서 이길 수 있으면 요르제라도 재평가해야 되는 각 아닌가요? 검책년님 소환합니다. 자, 이번에는 메르스 선수의 성공이 예정되고 있고요. 오, 세미. 자, 이번에는 외과 선수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가. 자, 이제 가지고 있는 덱들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승전 두 번째 경기. 이번에는 한 방을 거는 영웅 선택이 눈여겨 보여집니다. 어허? 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선가 본 것만 같은데. 엘프가 나와줬습니다. 전장 잘 버틸 수 있겠죠? 튼튼한 친구 지옥으로. 좀 엘프한테 쓰기에는 약간은 사치스러운 모험이었는데요. 이게 사치일지 아니면은 좋은 결말을 낳을지. 수빈장 아직 레벨업 각도 아닌데 이거 잘못 잡아주면은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쉐르 역시 쉐르를 사랑한 남자. 레벨업에 통제를 걸어주겠다. 이러면은 이에 질세라 나와야죠. 응수해야죠. 그렇죠. 멧돼지 누가 막나요 지금. 야, 빗불깃 전장 장악력이 높아졌습니다. 이거 1레벨에서 그냥 투닥투닥 하나요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되면 쉐르를 바보로 만들어야죠. 이럴 때는 또 저번주에는 들고 오더니 도플갱어 없죠? 이 정도 생각했으면 없죠? 레벨 2 그냥 갔습니다. 이거 따라가죠? 당연히 따라가죠. 아직까지는 모든 게 변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어떤 선택을. 이럴 때는 진짜로 옛날 AI 아레나에서 유행을 하던 자미꼬미가 다시 한번. 스카시 나와주면 오래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치까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러면 설마 다 정리해주나요? 고치까지 정리를 해주나요? 자르카이신거? 이건 포거스가 부서뜨린 그 물건 아닌가요? 야, 이러면 그냥 쉐르를 무시할 수가 없죠. 스켈레톤인데 뭐. 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쉐르 하나 죽이는데 파볼마를 쓰다니! 근데 그래도 자르카 쓴 거를 빼준 거니까 그래 싶은 건데. 그래도 이미 딜 한번 들어갔잖아요. 저건 극성 어그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문제는 지금 카드를 많이 무덤에 넣어버렸는데. 다음 턴에 돌아오는 외과 선수의 스캇. 이거는 자원 회전상 아직 한 번의 제동은 더 걸어줄 수 있어요. 메르스 선수가 뭐가 들어갔죠? 레벨 2에서 레벨업의 문턱에 와있는 상황에 무덤에 들어간 게 일단은 주문 카운터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알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죠? 늑환! 역시 외과 선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늑환을. 이러고 또 숨늑환? 외과리오? 또! 시빈자! 와, 운 좋네요. 역시 쉐르스. 왜!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네요? 비밀 많은 남자! 모든 게 비밀로 휩싸인 미스테리한 남자죠? 배신까지! 와! 자, 잠깐만요! 설마 자네 숨늑환을 쓸 생각은 아니겠지?
야. 아, 마지막에 나온 빗자원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설마 자네 그냥 게임을 끝냈습니다. 야, 이렇게 잡네요. 이게 위태위태한 순간도 있었지만 3자원의 유리함을 끝까지 잘 믿고 갔던,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왔던 도플갱어 트라우마, 이러면은 시민장 쓸 때 이제 조금 걱정스럽죠. 한 번 더 참아주는 외과 선수의 플레이, 역시 격투게임 상위권 유저답습니다. 외과 선수는 철권 크래시 본선 무대도 밟아본 적이 있는 TV 무대 경험자예요. 물론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은 저한테 한번 친 전력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듀얼 못 이기면 의미 없죠 뭐 듀얼. 자, 이번 3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메르스 선수의 역습은 어떤 카드가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둘 다 TT입니다. 또 이제 기적의 게임 나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듀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영웅이랑 자원상황 보면서 하는 왕좌함정이 꽤 쫄깃한 맛이 있네요. 변종 개수 똑같습니다. 무슨 변종이 있느냐의 차이. 자, 외과 선수 그래도 자연을 이렇게 먹고 나왔다면 뭔가 자신 있겠죠? 그렇죠. 멧돼지 나오면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둠이라도 많이 나왔으면 좀 기대해볼 만한 게 있었는데, 똑같이 릴레이 가자. 하지만 먼저 낸 쪽이 먼저 치기 때문에 멧돼지 운명은, 그렇죠, 엘프 나오면 막히고. 이제 그러면 장군 멍군 싸움인가? 아니네요. 누가 대깔꼬마니 얘기하셨는데 실패했어요. 이건 나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폭탄병 낸 쪽이 좀 더 멧돼지를 빨리 잡아줄 수는 있기 때문에. 아, 당연히 못 잡긴 못 잡죠. 예, 못 잡긴 못 잡지만 빨리 잡잖아요. 오, 체력. 하지만 뭐 지금까지는 뭐 그런 특별한 효과가 없죠. 여기서 생각이 좀 깊어질 겁니다. 과연 폭탄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로나가 나와주면서 일단 회전력에 기대를 건 싸움에 첫 발판을 내딛었습니다. 노티랄 바늘로 돼지. 아, 돼지가 체력 회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죽는 게 가장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로나는 의도치 않은 헌혈까지 당했고. 이거 선택지가, 로나는 한 대만 때려줄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홀리미사일. 그리고 멧돼지는 사냥으로 잡아줍니까? 아, 그냥 자원 모아주고요. 데미지 딜링에 멧돼지는 무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로나는 근데 살아가기 좀 힘든 운명이죠? 근데 노티라가 아까 빠졌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괜찮네요. 노티라가 있었으면, 무덤 재생까지? 빠른데요? 아, 노티라 또 쓰네요! 어둠 자원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걸지, 체력에 약간의 희생을 더해서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데브케 선수래. 외과 선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미 저보다도 더 많은 파악을 해둔 선수들이에요. 자, 고폭병 내주면은 새로운 어그러가 터졌죠? 드래곤 수호자까지 더블 어그로입니다. 이거 한쪽을 고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드래곤 수호자는 잡아주는 선택으로 드라스? 마? 잠깐만요. 이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건, 아, 드라스는 지금 잡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거죠.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저도 많이 흥미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드라스를 제압하지 못했을 때 어렵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네요, 사냥으로. 자, 그럼 그냥 뚫어줍니까? 자, 일단은 자원상에서는 서로 뭐 용호상박이죠. 자연이 아예 없는 자와 드라스를 아직까지 튼튼하게 사용을, 새로운 어그로가 탄생했습니다. 자, 일단 멧돼지로 체력을 회복시킬 수는 있는 게 사실이고. 아, 이거 선택하라는 거죠?
이건 드라스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은 선택인데. 배신 나왔습니다. 어? 문을 열어줍니까? 왜죠? 왜 때문이죠? 어? 아, 죽이진 못하니까 아직. 근데 약간 조금 기분이 이상합니다. 화장실을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설마? 일단 잘 잡았는데, 이 데미지 딜링을 어떻게 할수 있죠? 외과선수 자원은 많은데, 일단 습격으로 잘 빼줬습니다. 하지만 수호자와 멧돼지 모두 정리가 가능한 상황일지, 일단 TT 체력 회복 효과까지 기대하면서, 이거 딱 죽겠는데요? 복수 화살? 야,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연속 대전의 상황에서. 자, 이건 체력을 좀더 채워주다가 또 잡았어야 됐나 봐요. 자, 2대1로 메르스 선수가 앞서갑니다. 이번에 메르스 선수 어떤 선택을 보여줄지. 자, 이번엔, 또, 지금 영웅 선택이 메르스 선수는 다채로워요. 좀 이게, 마비노기 듀얼계의 부패라고 할수 있겠죠? 골라먹, 에? 이번엔 영웅이 다른데 비슷하네요, 자원은. 빰. 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일단 자원, 체력 쭉쭉 깎이죠, 이거. 이게 대회 개막 전에 상대의 심리와 상황과 영웅을 다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개막 전에 영웅 상황은 알수 있죠. 자, 자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올 위협 상황을 대비해야겠죠? 나왔습니다. 붙어서 나온 게좀 원망스럽긴 한데. 이건 근데 체력 차이가 우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건 시민장을 잡을지 고블린을 잡을지 두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시민장을 왕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활 못하게. 아까 덱 봤잖아요. 근데 시민장을 죽여야 딜링이 좀 덜하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 생각은 저는 그냥 이게 떡밥만 더, 오, 이게 차라리 수비적으로는 낫죠. 근데 이걸 그냥 지나치기에는, 레벨이 그냥 갑니다. 폭탄병으로 사라졌고, 딜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레벨업부터 서로 오가는 가운데 체력이 엄청난 차이가 나면서. 자, 이제부터는 다음 턴부터 상당히 강력한 공격력으로 맞이하게 되겠죠? 자, 쉐르까지. 이건 근데 설마. 생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조금씩 각은 나오고 있는데 저네 명의 고블린 무리들을 잡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죠.
로나까지는 좋았는데 약간 문턱에 걸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네요. 이건 외과 선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자, 스캇 꺼내고 엘프 꺼내고 최대한 막아주는 선택. 왜냐하면 이제 아까 시작할 때부터 시동을 걸었던 그것이 너무 신경 쓰여서 그렇죠. 자, 고치 일단 자원을 많이 빼주는 데 성공했지만 일단 자원 회전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메르스 선수입니다. 자, 무덤 재생. 자, 누구를 제거하죠? 자, 무덤 재생한 것도 기가 막히게 알고, 무덤 재생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지금 이걸 던진 거거든요. 야, 이게 무덤 재생을 안 하고 버텼으면은 이게 한 곳이 막혔을 수는 있겠는데, 2대2까지 서로 담백하면서도 괜찮은 훌륭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연속입니다. 필리온이 이래서 양날의 검이죠. 이번에는 좀 한쪽 검날 끝이 안 좋게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티티짱. 자, 이번엔 메르스 선수가 성공으로 외과 선수에게 일반전 신청했습니다. 자, 2대2로 두 선수의 마지막 경기군요. 둘 다 TT예요, 또. 이게 모릅니다. 자원 아직 모든 카드를 꺼낸 게 아니어서. 둘 다 3자원의 대결. 자, 외과 선수는 한 개의 변종이고 메르스 선수는 두 개의 변종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외과 선수 좀 무리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죠, 이건. 엘프 꺼내주면서. 이게 멧돼지가 있었다면 멧돼지를 꺼내도 되는 거긴 한데, 그거 안 했다는 건, 아, 멧돼지나 엘프나 푸시력은 똑같은데 어차피 제거할 만한 주문은 없다는 겁니다. 파이어볼트건, 어, 좋은 선택. 자, 무덤으로 막아줬습니다. 이건 딜링력을 좀 높이고 가도 되는 싸움이고, 무덤 때문에 지금 약간 선택지가 갈리는 것 같거든요. 자, 원한 싸입니다. 레벨업 둘 다 가지고요. 아, 그냥 무덤은 어차피 때리는데 한참 걸리니까 엘프로 계속 폐관 수련 시키겠다는 건가요? 조금 딜링 주는 거는 고블린 폭탄병으로 충분하다. 어차피 사라질 아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 늑대의 관여. 조금 더 아픕니다. 엘프가 폐관수련이 아니라 무덤 도굴꾼이 되었네요. 자, 마울미를 벌써 보여주면서 자신의 변종 정보 하나를 공개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굴 죽여주고자 할지가 문제. 고블린 폭탄병이 나와줬습니다. 자, 폭탄병도 어그로가 될 수 있죠. 자, 이쪽도 새로운 어그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 양 끝에 나온 상대들을 제압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자, 일단 폭탄병 그냥 때려줬죠? 자, 원한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거 거의 뭐 드래곤볼 모으는 급인데요? 원기옥이 쌓일 것 같습니다. 자, 흑기사, 오늘 흑기사 많이 보이네요. 어찌됐건 이제 폭탄병을 제거하거나 하는 생각은 스킬로 못합니다. 하지만 흑기사가 어그로가 많이 끌렸죠? 그렇죠, 개구리를 흑기사에게 주고. 여기 이 상황에선 개구리를 그냥 죽여서 드래곤 수호자로 명치를 강화하면서 어그로를 끌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멧돼지까지. 어, 한 번에 다양한 선택지를 꺼내 나온 거 아닙니까? 우와, 원한! 쌓이는데?
유성 낙하. 다 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자원 욕심이었죠. 자, 필드. 이거 한 방이죠, 그냥. 역전은 순식간이에요. 네, 방법은 안나를 오래 데리고 있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자, 여기서 멧돼지 내는 거는 조금 타이밍상 슬픈 상황이었네요. 자, 무덤 재생하고 폭탄병을 안나에게 꺼내줬습니다. 레벨업 각에서 황금을 보고서 미소 짓습니다. 데미지 조금씩은 수비가 가능한 각이죠. 자, 일단 변해 있는 상황 속에 자원 모았습니다. 무덤에 카드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메르스 선수는 많이 쌓였고, 이게 무덤 재생을 과연 외과 선수는 한 개 있는 레벨상 그냥 갔어요. 과감합니다. 파이오라 나름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게 다음 턴에 공개고 전멸기를 맞아도 저 관뚜껑은 터지지 않는다는거. 근데 파이오라를 잡고 저걸 잡는다 이러면 얘기가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레벨 2에서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일단 엘프로 막아주고. 상당히 생각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파이오라를 잡아줄 수가 없나요? 이렇게 되면은 외과 선수 흐름이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아까 유성 낙하한테 맞고 나서 일단 본인도 자원을 모아줬습니다. 이거 어쩌면은 외과 선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무덤 재생하고 체력 16이 깎였습니다. 자, 이제 화살에 대한 위협은 없죠. 필드 잡아주고 파이오라 터트리면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순간이죠. 뭐 그렇게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과 선수가 진지하게 생각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자, 무덤에 버린 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럴 때 생각하면 땅을 가르기도 좋은 스킬이에요. 파벌! 오! 아, 근데 이거는 아니죠. 이러면 설마 필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각을 제공하는 건가요? 흑기사. 아까의 실수를 속죄하기라도 하는 듯.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속죄의 마음으로 현재. 근데 골드가 워낙에 많은데 저걸 다 잡아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골드가 자꾸 끌리면서요.
자, 멧돼지로 그리고 스캇까지. 어, 근데 약간은 마음이 좀 불안하네요. 시원하게 써줬습니다. 자, 일단 흑기사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죠? 이거 어떻게 잡죠? 야, 흑기사 하나가 지금 어, 그래도 체력 회복. 아, 이건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데요. 점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카드를 정리하는 걸까요? 각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각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아, 이거 끝났네요. 끝난 것 같아요. 나온 것 같아요, 각이. 어? 왜죠? 어째서죠? 어? 아, 아. 야, 이렇게 끝났네요.